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던 모세가 드디어 순종을 결심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을 향해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솔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명한 것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보러 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던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며 명령하시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19절에 모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제서야 20절,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저 양을 치던 평범한 지팡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내 손에 늘려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의 속성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팡이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니까 그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상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도 결코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들려있는 작고 초라한 지팡이의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믿음의 길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이렇게 사명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이적을 보여도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강퍅할 것이고 또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고 장자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24절의 이야기는 급반전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길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있던 모세 아내 시포라가 왜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 눈치를 채고 돌칼로 두 아들의 표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던져둡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이유는 모세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그 집안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없고 백성에게서 끊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가 할례이고 그 언약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로에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만 정작 그 스스로 하나님의 장자됨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선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언약,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그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애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각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27절부터 31절 말씀은 거의 죽을 지경에서 살아난 모세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아론이 그를 돕기 위해 나왔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담대하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어떤 믿음의 도전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본문의 믿음에 연약한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이 하루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